혜리야, 괜찮아? 일어나 봐. 어디가 아파? 여기? 여기가 아파? 여기만 아파? 여기만 아픈 거는 시간 지나면 금방 사라져. 진짜? 정소희! 소희야, 너 엄마가 얌전히 밥 먹고 있으라고 했지? 바보였어. 엄마는 오빠 안 보고 싶다고 했어. 오빠. 아, 이거 오빠 다쳤잖아. 너랑만 엮이면 이래. 조이 엄마 말 잘 듣는 애 아니었어? 왜 네 오빠만 엮이면 꼭 이렇게 사고가 나니? 아닌데요? 김선아랑 엮이면 좋은 일만 가득한데요? 우리 아빠 5등도 안 되던 로또 얼마 전에 4등 당첨됐고요. 전교 1등 집이라고 아빠 가게에 손님도 늘었어요. 모르셨죠? 우리 맨션에 교통사고 한 번 당한 사람 없고요. 맨션 마당에 있는 조팝나무도 죽은 줄만 알았는데 완전 바로 꽃이 펴가지고 다들 와 세상에 이런 일이 막 그랬거든요. 가자. 아닌데요? 김선아랑 엮이면 좋은 일만 가득한데요? 야! 우리 오빠 모자라! 너가 모자라! 아무치 배고프면 문 더 때려? 어린이는 배고프면 안 돼. 알았지? 빠! 괜찮아? 밥은 너무 했나? 어? 아무리 그래도 어른한테 조팝은 너무한 거겠지? 왜? 아직 열 있나 해서. 열? 나은 지가 언젠데. 괜찮네.